감사합니다. 형님, 오늘도 족발에 칼국수. 비 오는 날은 족발에 칼국수가 짱이야. 더 맛있어 보여. 그렇죠. 예. 안녕하십니까. 유영 작가 대양TV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연님하고요. 예, 편안하게 소주 한 잔 때려왔습니다. 이야, 족발을, 야, 저는 쌈장에다가 이게 맛있더라고. 예. 때려보겠습니다. 일단 족발이 먼저 나왔고요. 조금다가 칼국수 나옵니다. 쌈타봉 맛있어가지고, 야, 오늘 그냥 쫙 젖 들어가네. 또 때려보십니다. 이 형님은 싸서. 아, 이야. 역시, 이 형님은 먹고, 먹고, 또 먹고. 이야. 대박이 콩나물 넣어서. 또 때려보십니다. 성은이 만큼입니다. 이야. 요렇게 김치랑 또 때려보겠습니다. 와. 오늘도 때려보십니다. 쌍따봉! 이야. 또 때려보십니다. 우, 말랭입니다. 때려볼게요. 이야. 이것도 1인분이네, 이것도. 1인분? 1인분. 말이 안 돼. 지금 보이는 칼국수가 1인분이고요. 족발 한 접시 1인분입니다. 상호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, 정말 가성비와 맛이 아주 좋은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많아요. 그냥 많아요. 와. 또 때려보십니다. 네. 거짓말 못해가지고 이거 다 먹으려면 3일 걸립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한국에는 고추장인데요. 네. 여기다 콩나물을 넣고 청장을 좀 뿌려요. 이렇게. 그렇지. 아유. 근데 형님 이거 언제 먹냐? 큰일 났다 이거. 다시 한번 드릴게요. 1인분, 1인분, 구리화분 서비스. 칼국수를 먹고 먹고 또 먹고, 족발도 먹고 먹고 또 먹고, 쌍타봉 보리밥도 먹고 먹고 또 먹고, 소주도 먹고 먹고 또 마시고. 이야, 보리밥이 사이드거든요. 보리밥 사이드인데 너무 맛있어. 또 때려보십니다. 쌍타봉 칼국수도 먹고 먹고 또 먹고. 아까 다 했어. 아이 참. 때려보겠습니다. 야, 형님은, 야, 먹을 줄 알아. 야. 성은이 만큼이다. 오늘도 형님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. 근데 거짓 없어가지고 어저께부터 먹었는데, 예. 어저께부터 먹었는데 양이 안 들어요.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얘도 1인분, 얘도 1인분. 아, 대박입니다.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때려보겠습니다. 홍조연씨, 야, 때려보겠습니다. 또 때려보겠습니다. 이야, 형님은, 아, 진짜 오늘도 그냥 사람이 아니면 다 확실합니다. 야, 술은 제가 먹고 족발은 형이 먹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사람이 이걸 먹어요. 헐, 피로리. 또 때려보겠습니다. 족발하고 칼국수하고 너무 잘 어울려. 쌍따봉 바지락을 때려보겠습니다. 성은이 만큼입니다.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또 때려보십니다. 소주 안주로 칼국수가 아주 맛난 요리가 되었습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아,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. 열심히 때려보십니다. 성은이 족발 역시도 아주 맛있는 소주 안주였습니다.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때려보겠습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또 때려보십니다. 아, 근데 형님 너무 좋아. 나는 여기 자주 오지만 또 오고 싶어. 쌍따봉 때려보십니다. 오늘은 특히 이 형님이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날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. 한잔하시고 마무리하세요. 아, 예. 아니, 형님 반잔인데? 막잔 아니냐? 반잔. 김가요, 막잔. 네. 삐졌어. 네. 쌍따봉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1인분. 1인분. 어, 1인분 다 먹었네? 어, 나는 이렇게 좀 작아. 아니, 못 먹어. 형님은, 어, 사람이 안 먹는다. 근데 너무 맛있어. 1인분, 1인분 짱이고요. 여기는 행성입니다. 오시는 분 제가 기다려드릴게요. 총평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50배속이고요. 저희가 오늘 주문한 것은요, 족발 1인분 3접시, 바지락 칼국수 1인분 몇 개 시켰고요.
맛의 충격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. 먼저 사이드로 나온 보리밥이요. 너무 맛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바지락 칼리트는요 양이 엄청 많았고요. 당연히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.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맛이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오늘의 메인 족발도 2인분입니다. 양이 어마어마했죠. 이런 걸 보고 가성비와 맛을 다 잡았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. 사실 이곳은요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 상어가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.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정말 맛있는 맛집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게요. 여행작가 대한TV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작가 대한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또 먹으려고?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아 그냥 괜찮았다 아 괜찮아 예. 예,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구독 편달이 꼭 필요합니다. 우리 영님의 시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.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따라댕이 영님을 보고 있습니다. 입술을 내밀던 나의 사랑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구나.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나의 사랑아 그대여 사랑한다 내 사랑 그대여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